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CHTV의 정요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과 관계에 있는 특별하신 분을 초대했습니다. 코리아 디스트리뷰션 센터의 이소목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대표님, 우리 CHTV 시청자들에게 먼저 어떤 회사인지와 회사와 우리 이 대표님을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아, 예. 먼저 저희들 이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예.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 1984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꽤 오랜 시간 전이죠. 그 삼성그룹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엔지니어로 처음 입사를 했죠. 예. 엔지니어로 입사를 해서 이 생산관리 그리고 뭐 신규사업 삼성자동차를 만들 때는 제가 그 TF 전장부 TF 팀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영업을 했는데요. 네. 조금 제가 이제 조금 독특한 영업을 했습니다. 네. 그 사실 미사일 같은 요즘 이렇게 뭐 사드 예. 많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미사일 같은 그리고 탱크 이런 어떤 이 무기 영업을 한 3년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적은 참 괜찮았는데 한 3년을 거치면서 갑자기 이제 본사에서 이제 삼성전자 본사 인사에서 이제 오라 하는 바람에 그 가게 되고 그러면서 주로 이제 스텝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예. 삼성전자 인사에서 이제 뭐 인사 차장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제가 뭐 갑자기 이제 국회에서 이 보좌관을 해달라고 정보통신위원장님께서 이제 요청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삼성전자를 그만두고 이제 국회에 나와가지고 보좌관으로 또 한 1년 반 정도 생활하고 조금은 드물겠지만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다시 삼성전자에 재입사를 했었습니다. 재입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삼성전자에서 다시 이 인사부장 총무부장, 홍보그룹장 등을 하다가 보니까는 또 어떻게 이 정치권하고 묘하게 이렇게 인연이 있어 그런지 또 경기도에 이제 이 국장대우를 받고 도지사님 당시에는 김무수 도지사였습니다. 예. 김무수 도지사님 자문관으로 이제 한 2년간 정도 근무를 하고 또 그걸 인연으로 되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통상 분야를 포함한 경기도 대표 사무소인 이제 경기도 북미 사무소를 만들고 그 이제 대표로서 제가 이곳에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 그러셨군요. 예. 예.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그 통상 업무를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 참 아쉬움이 많았죠. 이 우리 중소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이 미국에 이제 우리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고 주류 쪽에도 이렇게 쫙쫙 이렇게 들어가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5년 좀 넘게 사무소 통상 지원 업무 이런 걸 하면서 제가 가졌던 마음을 가지고 제가 회사를 KDC 그 코리아 디스트리뷰션 센터.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 우리 한글로는 한국 중소기업 미주 유통센터라는 예. 이름을 가지고 회사 설립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시군요. 그게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이렇게 단일 제품을 가지고 미국에 진출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꿈은 어떻게든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미국으로 널리 보급하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삼성그룹에서 한 25년 또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시고 경기도청에서 자문위원도 하시고 예, 그러시다가 미국에서 언제 오셨습니까? 미국은 2009년도 7월 달에 왔으니까 지금 한 7년 조금 넘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경기도청에 계시면서 자문위원을 계셨는데 경기도 인구가 참 서울 인구보다 못지않게 많다고 하더군요. 네. 경기도는 어떤 곳입니까? 실제로 경기도 하면 물론 이제 뭐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수도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워낙 인구가 많죠. 서울은 인구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
경기도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아마 지금은 제가 이제 뭐 그만둔 지가 한 1년, 2년, 한 2년 정도 다 돼가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적어도 한 1200만 정도. 그리고 서울이 이제 한 1000만에 비해서 훨씬 많은 인구가 있고 그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중소기업들, 그래 경공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 예. 그 중소기업들의 절반 가까운 중소기업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예. 그 한 5만여 개가 제조업만 한 5만여 개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시군요. 예. 이 대표님, 유오 스마트 빔 레이저가 어떤 제품인가요? 예, 실제로 저희들 이제 유오 스마트 빔 레이저 라는 이제 요 제품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 요 제품은 어떻게 보면은 뭐 조그만한 제품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생활을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해주는, 그리고 저희들 문화를 혜택을 누리게 해주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프로젝터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터라고 하면은 호텔이나 컨벤션 대형 전시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프로젝션 해주는, 그리고 해주는 그 제품을 가지고 프로젝터다, 그리고 컴퓨터와 연결해서 쓴다. 예, 그렇게 알고 이렇게 있죠. 이해하고 있죠.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제품은 조금 독특합니다. 예. 물론 이제 레이저 프로젝터다 보니까 첫째는 이제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초점을 일일이 조정을 하는데, 예. 그 초점을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초점을 조정할 필요가 없고, 뭐 이제 저희들이 사용하는 핸드폰을 가지고 무선으로 와이파이로 하고 바로 이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예. 핸드폰은 누구나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인 뭐 이 어린애부터 이제 연세 드신 분들까지 다 가지고 계시는데 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또 포더블이라면은 항상 들고 다니는데, 예. 이 제품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라면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러겠죠. 예. 그런데 이거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 대표님, 네. 이 물건을 제품을 보니까 정말 저 손바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조그마한 이런 것인데, 네. 용도가 다양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혹시 레이저 빔이라 했는데 레이저가 우리 몸에 해롭지는 않습니까? 아, 예. 안 그래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 일반적으로 레이저라고 하면은 레이저 포인트가 있죠. 이렇게 빛을 비추는, 예. 그거조차도 눈에 비추지 마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프로젝터로서 빛이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는 빛인데 눈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들은 이제 레이저에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은 클래스 1 안전한 레이저입니다. 아. 안전한 레이저로서 저희들이 이제 그 FDA 미국에서 건강 관련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그렇죠. 기를, 예. 가지고 있죠. 예. 그 FDA에서 저희들 승인을 받은 그런 제품입니다. 예예 예, 그러시군요. 예. 이 제품은 주로 어디서 많이 사용되고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예, 실제 사용을 뭐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이 목자님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제 선교 활동, 특히나 이제 야외 선교 활동을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 제품입니다. 그 이 야외 나가시면은 전기도 없고, 그렇죠. 이제 예. 이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기를 케이블로 연결해가 땡기려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복잡하고 불편하지요. 네. 네. 그런데 그때는 이제 바로 프로젝터를 이제 연결, 핸드폰 연결해 쓸 수 있고, 만약에 핸드폰에서 와이파이가 부족한 곳이 있다면은 뭐 와이파이하고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만, 와이파이가 부족한 곳이 있다면은 그거는 또 케이블로 연결해서 와이어로 연결해 쓰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걸로, 예. 그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격대는 어떻습니까? 가격대는 뭐 조그만 하지만은 생각보다 조금 가격이 있습니다. 345불로서 모든 시장이 다 이제 일주균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개척교회에서도 말이죠. 네. 보통은 1000불은 좀 돼야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예, 345불 가격대에 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굉장히 참 많군요. 대형교회는 아니지만은 조그만 50명, 100명 되는 조그만 교회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로젝트군요. 예, 성능에 비해서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은 가격은 참 아니군요. 예.
이걸 구입하라면은 어디로 문의하면 됩니까? 예, 뭐 구입하시려면은 뭐 첫째는 저희들이 kdcusa.com 또는 이제 저한테 연락해 주셔도 좋고 예. 아니면은 뭐 아마존 뭐 아니면은 블록스톤, 프라이즈, 제임스 카메라 쪽으로 연결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먼저 우리 이태목 대표님 핸드폰은 213-700-4570으로 연락하시면 되는데 아마 자막으로 좀 띄워 주실 것 같고요. 이 제품이 한국 중소기업에서 만들었다면서요. 네, 대그룹도 아니고 조그만 기업에서 만들었는데 이 판매권은 SK텔레콤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런 것이죠. 네, 예, 판매권도 있는데 이 판매까지도 유명한 이런 제품이라면서요. 아, 예, 예 그럼요. 저희들 실제적으로 이제 이 최근 박근혜 정부에 들어오셔가지고 예. 창조 경영을 많이 주창을 하고 계시죠. 예, 그 주장 많이 했죠. 그 창조 경영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으로 저희들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수상도 했고 또 이제 그 이 혁신 제품으로서 대통령께서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크레모텍이라는 조그만한 중소기업에서 만든 제품인데 이 제품을 만들 때 상생 경영으로서 SK가 좀 투자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나온 굉장히 소중한 산물입니다. 예, 예. 아니, 이거 한 아이템으로 가지고 정말 좀 굉장한 많은 판매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참 미국의 최고의 온라인 시장인 아마존을 비롯해서 월마트, B&H, 프라이스클럽, 브리스톤 돈 여러 군데 판매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미 저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하셨네요. 예, 그 사실상 이 저희들이 아마존에서 지난달에 프로젝트가 아마존 사이트만 하더라도 수만 개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예. 그 중에서 저희들이 그 모든 프로젝트에서 2등을 했습니다. 판매에서. 2등을 하고 소형 프로젝트로서는 1등을 했습니다. 1등은 이제 판매량을 1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민들 아마존에 국한되는 거지만은 미국 그 젊은 분들 아마존을 이용하는 온라인을 이용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넘버원입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이번 연말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합니다. 예, 첫째는 휴대하기가 좋고 손바닥에 네. 들어가니까 네. 또 가격도 345원은 비싸지도 않고 네. 여러 가지 활용할 수 많이 있는 것이고 네. 특히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한국의 대기업도 아니고 네.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이 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정말 참 히트한다는 건 대단한 이런 일이군요. 예, 사실상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아마존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들 이 제품은 아마존뿐만 아니고 그 뭐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시장이라면은 뭐 아마존, 이베이, 라쿠텐, 뉴에 이런 모든 제 시장에 다 팔리고 있고 이제 오프라인도 프라이즈, 세미스, 카메라, 큐라카오, 동부에서는 B&H가 굉장히 큰 회사죠. 예, B&H 예. 그보다 이제 전국적으로 좀 잘 알려져 있는 블록스톤 그리고 아마 그 미국에서 가장 큰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그 월마트까지도 예. 저희들이 이제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러시군요. 예. 정말 참 대단한 이런 입장인데 이 대표님 LA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핸드폰 전화번호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제 핸드폰은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213-700-4570입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은 윌셔와 이제 그 벌몬 바로 옆에 있는 샷도 건물에 있는 그 5층에 있습니다. 예, 예. 예. 거기가 3130 일시죠. 예, 네네, 제가 잘 맞습니다. 아는 곳입니다. 예, 거기 기독교 단체들이 여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 3층에는 이 학교가 예. 그 우리 신학교가 있는 예, 글쎄요. 예, 여러 가지로 저 기독교 단체들도 많이 있고 CIU라고 박명규 총장님이 계시는 이런 좋은 학교 건물에 있는 곳에 있군요. 예, CC 여러분께서는 이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나가고 있으니까 메모를 잘 해 주셨다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이 대표님 앞으로 계획과 비전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은 이제 제가 이 단일 제품으로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처음 시작을 했고 그 단일 제품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
이 주류 시장으로 관통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은 이제 좀 더 그 회사 이름에 걸맞게 한국 중소기업 미주 유통센터에 걸맞게 다른 많은 제품 우리 한국의 우수한 제품들을 미국 시장에 많이 보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제 조그마한 소망은 뭐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이 우리 중소기업 제품 이런 제품들을 미국 시장에 널리 보급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우리 어려워하는 중소기업들 그리고 또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또 우리 미국에 계시는 우리 교민들도 좀 더 한국에 있는 첨단 제품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 대표님 잠깐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한 제품으로 네. 100만 불이 넘어서 200만 불까지 가까이 갈 수 있는 있다고 이런 얘기 들었는데 정말 참 한국의 이름 없는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이런 제품이 네. 이렇게 놀랍도록 한다는 게 자체가 참 대단합니다. 아유 뭐 이 미국에 성공하신 기업가들은 이 기업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뭐 천만 불, 이천만 불, 몇억 불씩 하고 계십니다만은 제 하는 거는 아주 미미하죠. 하지만은 하나의 제품으로 이 몇백만 불 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나름대로는 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예 그러시군요. 예이 대표님 우리 네. 미주 한인 사이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정리해 주십시오. 네뭐 역량은 부족합니다만은 어떻게든 우리 이 교민들께서 좀 더 이 문화생활을 누리시고 또 한국과 교류해서 좀 더 이 활발하게 또 무역 활동이나 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이 만들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저 또한 조그마한 하지만은 그를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바칠까 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지켜봐 주시고 또 교육도 시켜 주시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태목 대표님 오셨는데 이 대표님은 삼성그룹에서 25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또 국회 정보통수위원장의 이런 이 보좌관으로 또 경기도 조청에서 김문수 도지사 계실 때 자문위원으로 계시면서 정말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경험을 하셔서 그 경험이 미국에 와서 새로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오 스마트 빔 레이저라고 한 이 조그마한 제품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당당하게 인정받고 있는 이 태목 대표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 대표님 귀한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